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이란 무엇인가? 이게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중에서 프레젠테이션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제가 쭉 이렇게 그 7가지를 한번 적어봤는데요.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과연 프레젠테이션은 무엇일까?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. 물론 뭐 대부분이 다 아시는 어떤 그런 이제 내용이지만은 자 1번 뭐 사내 발표 회의 신제품 홍보 회의라든가 두 번째 접목이 아이가 젖 달라고 우는 행위 그죠?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 입학시 면접 또는 뭐 회사 입사할 때또 면접하는 행위. 자,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각종 논문 발표를 하는 행위, 또는 대중 강연을 하는 행위. 자, 그 다음에 뭐 친구하고 담소를 한다든가, 또는 뭐 편하게 주위 분들하고 이야기.